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 BBQ 신상치킨, 블랙페퍼치킨, 새우 스틱, 그리고 황금알 치즈볼 이렇게 먹을 거예요. 제가 이거 세개다 처음 먹어보는 거라 이번에 먹방 채널 처음으로 멘트를 하기로 했어요. 먼저 치즈볼부터 먹어볼게요. 완전 겉은 바삭한 느낌. 그리고 안에는 노란 치즈가 들어있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원래 BHC 치즈볼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맛있는데요? 이제는 새우 스틱. 완전 크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이렇게 큰거두 개가 와요. 한번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새우살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겉에는 완전 바삭하고, 와, 대박인데? 이제는 블랙페퍼 치킨 첫 시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딱 후추 맛을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 약간 더 뿌려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좀 짠맛이다 보니까 황금알 치즈볼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원래 치킨이랑 치즈볼은 잘 어울리는 궁합이 맞는데, 이렇게 특히 잘 어울리는 느낌? 저는 다리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다리를 제일 먼저 해치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음식보다 치킨은 좀반 이상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슬슬 배가 부르고 있습니다. 치즈볼 먹어요. 이제 진짜 배불러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남긴 음식 다안 버리고 요거 야식으로도 먹고 내일 아침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치즈볼을 4개나 먹고 요큰 새우튀김, 새우스틱도 1개 먹고 요거는 닭다리랑 날개 다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부르네요. 아무튼 오늘 먹은 것들 다 맛있었어요. 치즈볼도 제가 사실 진짜 다양한 치즈볼을 먹어봤는데 비에치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BBQ 황금 치즈볼 이것도 맛있다는 거. 그리고 이 새우스틱도 완전 발견. 차라리 여기서 파는 멘보샤보다 새우스틱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랙페퍼도 완전 후추를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손이 계속 갈 맛이에요. 저도 후추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배불러서 덜은 못 먹겠고 야식으로 몇개 집어먹고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잘 먹었습니다.